기름남을 효능과 부작용. 기름은 기름과에 속하며 산과 밭, 들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름과의 한 해살이 풀이며 주로 어린 순을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 나물 형태로 섭취하거나 국 등의 각종 요리에 많이 활용됩니다. 기름의 뿌리 부분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기름의 다른 이름으로 현채, 장명채라고도 합니다. 기름나물의 효능, 부작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염증 완화. 기름나물의 효능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나물의 효능으로 체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되어 위점막 부분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게 되는 위염을 포함하여 대장과 소장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되는 장염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 기름나물의 효능으로 골다골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뼈세포는 크게 뼈를 생성하는 족골세포와 뼈를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팍골세포로 이루어져 뼈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름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 성분의 효능으로 인해 이러한 족골세포와 팍골세포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살균, 지혈효과. 장에 기생하고 있는 세균으로 인하여 만성대장염과 이질이 발생했을 경우 기름을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기름나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나물은 천연지혈제로도 사용될 만큼 피를 멈추게 하는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눈 건강. 기름나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A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체내에 흡수되어 비타민 A 성분이 활성화되어 시력을 보호하고 동시에 망막에 있는 감광색소인 로돕신의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로 눈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여러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 예방. 기름나물에는 나트륨과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작용을 하여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무기질인 칼륨 성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압의 상승을 억제하고 더불어 혈관벽을 확장함으로써 심장의 박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양한 혈관 관련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부작용. 기름나물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